17살짜리 그 고1짜리가 자기 딸한테, 초등학교 5학년 딸한테 카톡으로, 아이고. 저건 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저건 좀 문제가 좀 있네. 유튜버에서 AV 배우로 갔다고? 누군데? 여자, 아 일본 사람이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그래픽 같네, 꼭. 뭔데? 누군데? 개 이쁜데? AV 배우 외함? 유튜브가 잘안 됐나? 난 일본 거잘안 봐요. 카리나 인스타. 확실히 이쁘긴 하다, 근데 진짜. 원탑인 것 같아. 장원영파보다 난 카리나파야. 둘이 지금 현존 걸그룹에서 누가 제일 이쁜가 하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땐 나는 카리나가 더 이쁜 것 같아. 41년간 열심히 돈번 남자의 최후. 한때 잘 나가던 트로트 가수였었는데, 공연, 운전 병행하며 40년간 외벌이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박일준, 트로트 가수님.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 황혼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남편이 일이 없자 불만이 폭발하더라. 와이프가 별명을 붙였는데 삼식이라고, 식충이 같은 그런 느낌의 어감의 별명이네, 삼식이. 41년 동안 외벌이로 힘들게 일해온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른다. 난 억울해요. 지금까지 40년 넘게 돈 내가 다 벌었잖아요. 이 가족 유지하는데, 근데 코로나 때 잠깐 일이 없어가지고 돈못 벌어가지고 집에 좀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삼식이라고 할게 말이 돼요? 못벌 수도 있죠. 그동안 벌어온 게 있는데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유, 대리라도 하셔야지, 가장이. 코로나 때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나? 대리 운전이라도 했어야지. 아유, 그리고 뭐 우리가 여행을 가기로 했어. 뭘 했어? 다른 집 와이프는 뭐 골프다, 해외여행이다, 크루즈 여행이다. 아유, 그런 거 일생 한 번도 보내준 적 없어. 그리고요, 저 양반이 육아, 청소 아무것도 못 해갖고 나 혼자 애들 다 키웠잖아요.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될까요? 억울해요. 아유, 이제 여기 나왔으니 달라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줌마가 달라져야 되겠죠. 남편이요. 예? 아, 이제 아내분 비좀좀 맞춰주고 그래요. 예, 씨발! 결이 답임. 만약에 통수 맞아서 통장 들고 비행기 탈수 있어도 위자료 양육비 안 줘서 개이득 아님? 국결이 답이다.
심히 부럽노.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정 위치래. 씨발. 배에다 하는 거, 등에다 하는 거. 세 번째는 입으로 하는 거. 야, 근데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은 이게 여성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 그러냐? 아무리 지금 출연료 달달하게 주고 몇십만씩 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받아주는 남자가 있겠지. 난 이게 더 궁금해. 이 젊은 이 여성들이 너무 가감없이 이런 유튜브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대본일지도? 태폐 흑락이 길들어진 최악의 시대 X세대, 그들의 유흥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옷을 입는 겁니까? 아, 제가요 요즘에 X세대거든요. 저희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뭐 개성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동일한 패션 따위는 정말 싫어요. 이 뒤에 있는 지구렁지는 뭡니까? 아, 이게 아저씨. 아, 담배 피는 장면 왜 이렇게 나오냐. 아, 빗베리님 여성 BJ 감금 폭행 사건. 와, 이거, 야, 이거 존나 그 사람들 말 많았잖아. 빗베리님,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빗베리 침 나오냐? 빗베리? 빗베리 뭔 일 생긴 듯. 나도 이거부터 봤었던 것 같아. 그림판이잖아. 구독자 전용 프로 좋은 말로 할 때. 빗베리 그림판 사진들. 우리 천혜서 씨가 많은 실수를 했네요. 사람 변하지 않는데 눈 감고 기다리니 꼭 이래요. 사람이란 게 하나하나 바로잡아야겠어요. 전화 받는 게 좋을 텐데, 후회할 텐데. 뭔가 의미심장한 것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토리에 이런 거 올라와 있고 게시물 다 내리고 이상한 글이 딱 하나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혼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전 남편분이랑 어떤 그런 마찰이 좀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둘이 어쩌다가 저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빗베리니 방송을 하고 남편분이 이렇게 그 매니저 역할을 했었던 거잖아, 그지? 사람들이 좀 오해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했었던 걸 내가 기억해. 그 해명했었던 전문으로는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뭐 좀 자꾸 구속하고 뭐 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 둘을 갈라놓는 그런 게 돼버린 거지. 벌어준 돈 갖다가 싹 다 뭐 탕진하고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뭐 3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다. 폭행 감금. 나무 도마로 뒤통수를 가격해서 목을 조르고 손발이 묶인 채 감금됐었고 인스타그램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동안 올라왔던 게시물이
별거 아니라고. 했었던 상태에서도 사실 나는 손발이 묶여 있었던 상태였고 내가 업로드한 것이 아니었다. 체포됐단 얘기지?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빗베리님, 전남편, 딸. 완전 그 JTBC에서 제대로 다뤘네. 사건 반장에서 미쳤다. 검찰 구속 송치했다. 전남편 특수폭행 강간상해. 강간상해? 빅베리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남편이 땡땡땡땡 TV는 무조건 가슴 노출이 기본이다 라면서 저한테 섹시한 옷을 입히기 시작했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도 있었고 처음에는 멋모르고 따랐지만 사람들이 아기 엄마인데 왜 이렇게 가슴 노출하고 하냐, 성매매하냐, 해픈 여자다 이러는 거 보면서 난 우울증이 심해졌다. 하기 싫었는데 남편이 돈을 벌어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집안의 가장 역할, ATM기가 돼버린 거네. 이렇게 이쁘고 몸매 좋은 와이프를 왜 그렇게 이용했을까? 왜 그렇게 이용했을까? 나 이해가 안 가네. 이 바닥은 무조건 야한 옷을 입어야 한다. 시청자들 좋아할 거다. 당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출산 후에 3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다. 남편은 결혼 후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다. 대신 내가 번 돈을 자신이 관리하며 탕진했다. 자해공갈 사건 이후 난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수순까지 겪게 되고 22년부터는 남남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다. 남편의 거짓 이혼으로 마케팅하기도 했다. 남편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본을 써줬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건 그 사실 참 속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바닥의 현실이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망치 부인님처럼 그런 어떤 컨텐츠가 확 있고 그런 타겟층 자체가 수요층이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유형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여자들은, 여자 BJ들은, 여자 인터넷 방송인들은 결국은 사심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려면 뭐 결혼했다는 사실, 뭐 아니면 이제 가족 자체를 컨텐츠로 가져가는 게 아니면 사실 이 여자가 되게 매력이 있다, 근데 결혼했고 남편이 있다, 애도 있다, 뭔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남자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위장 이혼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게 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도 남편이 짜줬다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이혼한 걸로 해라. 니랑 나랑 싸워가지고 내가 악역 충분히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비련의 여자 주인공처럼 네가 행동을 해. 그렇게 해서 이혼한 것처럼 해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렸네.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와, 지옥 같았겠다.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폭행을 했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하더라. 야, 이혼하자. 협의 이혼하자.
알았어, 내가 갈게. 남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밥 먹게 밥 골라라 하면서 배달 앱이 켜진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무방비 상태로 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무 도마로 제 뒤통수를 가격한 거예요. 그때 목이 졸려졌고 이번엔 정말 죽이려고 목을 졸랐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싹싹 빌었어요. 하란 대로 다 할게. 돈도 전처럼 벌어올게. 오빠 말대로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들 다시도 안 만날게. 자신의 뜻대로 완전히 이 여자를 장악해가지고 돈도 벌어오게끔 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정말 ATM이 취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유명세가 더해지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도 시야가 넓어지고 주변에서 해주는 말 그리고 자신도 어딘가에서 그런 사적인 이야기 등을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고 했었나 보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 뭔가 이런 관계가 방해가 될까봐. 와. 너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너는 오늘 여기 살아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손발이 뒤로 묶이기 시작했다. 케이블 타이로. 장돌이 망치까지. 너나 걔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누가 오래 참나 보자. 물고문을 하고 키우는 강아지까지. 아, 애초에 방송도 남편의 강요로 시작을 하겠는데 노출방송, 이혼 등 논란도 다 남편이 시킨 거였고 그동안 번 돈 남편과 시댁에 탕진을 했다. 전형적인 집착 같아. 처음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했을 때는 둘이 좀 행복했을 수도 있겠지. 2017년부터 했으니까 6년 동안의 모든 생활이 지옥같진 않았겠지만 거기서 이제 방송이라는 걸 접하면서 이제 오는 그런 큰 변화들을 제대로 뭔가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네. 좀 둘 다 안타깝지만 남자가 너무 쓰레기다 이거는. 차, 골 때리네. 코멘은 사랑이다. 아이고야. 와, 빠르다. 와리가리 잘하나, 와리가리? 이야, 잘한다. 와리가리 미쳤다. 놀아달라고? 아우 귀여워. 아 맞다. 계곡물의 길이네. 좋아요 1.6만 받은 틱톡 여고생.
160만 개. 1.6만이 아니라 160만 개. 형이 더 귀여워. 감사합니다. 케이나인 전복사고. 오, 쉣. 아이고야. 그대로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차도 많이 없었는데. 아. 덱스에 거절할 수 없는 요즘 플러팅 기술. 아, 미안. 알겠어. 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줘봐. 아. 온 세상이 덱스다. 좋은 글 1도 없어, 미친. 헤어겔, 뭐? 헤어겔 근황? 뭐야? 노래하는 코트 머리 어떻게 하냐고? 꾸준 글? 이거 뭐 나 머리 자른 너 언제 머리 자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 DK 얀 이거 심 DK 심 이거 하기 전이니까 한참 예전이네. 한 세네 달 됐을라나. 어 이 저 머리가 뭐. 애기가 애기 같은 페이스다잉. 와 진짜 이거 너무 귀엽다. 이 짤은 좀 통찰력 있는 자료인데? 요즘 잘생긴 남자애들이 아이돌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래. 그러니까
기획사에서도 여자애들은 아이돌 하려고 정말 한 트럭이 있대. 아이돌 존나 많대. 데뷔하려고 하는 애들이, 아이돌의 꿈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근데 남자는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모셔간대 기획사에서. 왜 그러냐면은 TV에 나올 만큼 유명해지고 싶으면은 솔로지옥에 이런 그 임팩트 있게 리얼리티 프로그램 한번 나가면 되고, 하고 싶은 음악이 있다. 쇼미더머니 4 측에서 1차 예선 지원자 7천여 명이 몰려서 역대 최고. 남자들이 남자 아이돌 장르를 선호하지 않아. 하고 싶은 음악이 있어도 남자들은 여자 노래를 듣는다, 여자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 돈을 많이 벌면서 여자한테 인기가 많고 싶다. 그러면은 춤, 노래 비게퍼 같은 거 안 하고 유튜버만 해도 됨. 노잼보처럼 끼 많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사생활도 보호되고 연애도 마음껏 하고 싶다. 그럼 틱톡 30초짜리 찍으면 돼. 잘생긴 남자들한테는 춤, 노래, 단체생활, 사생활, 노출, 연애 간섭, 음주, 흡연 간섭, SNS 간섭 다 받기에는 남돌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선택지가 됨. 맞지? 진짜 맞는 얘기 같아. 어떻게 성공할지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고 누구나 다 BTS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가지고 진짜 그 얼마나 힘들겠어. 절제된 생활과 끊임없는 자기관리. 뭐 근데 이제 그냥 조금 잘생긴 타고난 남자로, 잘생긴 남자로 태어나면은 선택지가 존나 많은 거지. 그리고 남자 아이돌로 데뷔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준치가 좀 높을 것 같아. 연예인이다 보니까. 맞지? 과거를 캘 수도 있고. 공개 오디션을 열어도 남자 지원자가 너무 없더라. 체감 성비는 9대1. 여성 지원자가 9명이면 남성 지원자는 겨우 1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는데 길고 힘든 훈련을 견디도록 설득하기도 쉽지도 않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아니 남자 아이돌 했다가 지금 뭐 잔디 깎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 그룹 출신도 있더만. 잔디 깎기 남자 아이돌 치니까 나오더만. 연예인 그만하고 난 막노동하는 청년. 제가 만나볼 분은 필요하는 분야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가도 되게 비싸고 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몇 년간을 노래 춤 연습하고 진짜 계속 그런 절제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아이돌 관두고 결국은 지금 잔디 깎고 있는데 행복하대잖아. 그 카메라 뭐야, 유지민 근황은 뭐야? 유지민이 누구야? 카리나 실명이 유지민이야? 와, 미치긴 했다 진짜. 장원영은 어우 진짜 애기애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카리나는 좀 놀라운 그런 외모 같아. 미치긴 했다. 원탑이긴 하다. 공중파 싸대기구나. 저 왔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클린이에요. 반가워요. 오, 야 뭐야. 오, 이거 저거 아니야? 저 그 뭐지? 뭔 국이라 그러지? 매생이? 병신 같다 진짜로. 근데
이게 이 수요층이 수준이 발전하지 않아서 그래. 이 시간대에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TV세대, 어? 레거시 미디어, 어? 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겠지. 근데 그들의 수준이 발전하질 않는 거야. 이런 개 막장 드라마, 어? 뭐 작품성 뭐 이런 거 개나 줘버리고 시청률만 잤나 하면 장땡이니까. 그들만의 리그인 듯. 정확한 해당 시간대에 보던 채널만 보니까 그런 거다.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작품성 쓰레기통에 던지고 대충 만드는 것 같긴 하. 어른들은 이런 유치하고 가식거리 많은 걸 좋아. 저 장르 수요층이 많아서 저렇게 컨셉으로 간대. 예원 킬각제는 탁재훈? 멤버가 몇 명이죠 총? 5명이요. 지금 흩어졌죠? 아니요 저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시네. 아직까지? 그럼요. 너무 끈질기시네. 카라지 카라. 아 카라 맞나? 저희는 임종 직전까지. 아닌 카 아 에이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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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영 오아영 할 겁니다. 우와. 어 근데 진짜 그 걸그룹의 그 수명이라는 게 딱 있긴 있어서. 어 왜 있죠? 수명. 저는 느낀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럼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좀 안 하시잖아요. 어 이제 안 하. 네 저희는 이제 해체를 이제 해가지고. 어 아시면서.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시작된 거죠? 뭐가? 발작하네. 아시면서 어? 혹시 안 하세요? 아니 아니요. 너무 노래 좋아했었거든요. 어떤 아. 노래죠? 아니요. 아니요 진짜. 몰랐네. 여자어를 약간. 아 예원 근데 진짜 좀 아쉽긴 해. 그때 그거 이후로. 미운털 한 번밖에 하면 진짜 그 잘 안 되나 봐 그게 잘. 장원영 정강파 모임 분들 앞에서 무대하고 만날 수 있고 시상하게 된 것도 정말 영광인데 11인데요 장원영 씨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